당시 불리다가 1986년 전두환 대통령 때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으로 청남대로 개칭되었습니다. 다섯 분의 대통령께서 주로 여름휴가나 명절휴가 때 이용하셔서 총 80회 다녀가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청남대 개방 대선 공약 이행으로 2003년 4월 18일 이후로는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기능은 멈추었고요. 이제 충청북도로 소유권이 이양되어 지금은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공간은 대통령께서 숙소로 사용하셨던 공간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이 약 2,699 제곱미터고요. 네. 지하 1층은 이제 전기실과 그리고 창고 등으로 쓰이던 곳이라 관람 코스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 보실 곳은 1층과 2층입니다. 네, 1층은 주로 손님분들과 같이 썼던 공간이고요. 2층은 가족분들 전용 공간입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본관은 실내 입장을 잘 되는 나라에 아, 잠깐만. 넷째. 아.